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어머나. 아이고 예쁘게 생기셨네. 네, 이름도 김단하입니다. 아이고 옷이 단아 되니까 이름도 단아야. 제가 한복 디자이너고요. 어쩐지 네. 한복에 저렇게 어깨뽕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. 그러니까 이 옷은 전통 한복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. 젊은 사람들은 한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지.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, 요즘은. 아, 네. 제가 이게 한복 디자인을 하면서 작년, 재작년 이제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저희 한복이 나오게 되면서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. 몸 핑크? 아니 사장님, 이러시기에요?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순위 1위를 기록하는 걸그룹. 네. 다나 씨가 그거 디자인했다고요? 네. 아, 그랬어요. 대박. 블랙핑크 분들이 입은 옷 같은 경우는 2019년인가요? 2019년도에 밴쿠버에서 패션위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섰던 컬렉션 옷들 중에서 몇 가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네. 또 다른 분은 어떤 컨셉이 있어요? 뭐 펭수도 입었고 그다음에 펭수? 네. 펭수는 일단은 너무 커서 원단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원단이 진짜 사람 원단을 네다섯 배는 그냥 드니까. 그렇지. 그래가지고 가봉을 하면은 사람 옷은 애지간하면 다 맞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펭귄이라 그런지 열심히 우리가 잰다고 쟀는데도 뒤에가 이만큼이 트여져 있는 거야. 그 이제 펭수는 자기가 뚱뚱한 줄 알고 심으로 깨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펭수 팬이거든요. 우리가 다시 만들어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죠. 그 중국 사람들이 요번에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입은 옷이 뭐 자기네 한복이라고 그러지만 한복도 아니지 거기는 한투라고 하더라고요. 옷하고 우리나라 한복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?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아예 다른 옷이군요. 아예 다르고 제 입장에서는 동북공정에 그러니까 우기기의 한 일환 같고요. 모양 자체부터 뿌리까지 완전 다르고 원피스 같이 붙어 있잖아요. 맞아요. 뭐 좁고 원피스 그럼. 같고 그것도 뭐 명나라 때 의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복은 정말 이 풍신한 그래서 이렇게 쟤처럼 이렇게 좀 퉁퉁하고 몸매가 망가진 사람이 입으면은 다 몸을 가릴 수 있어서 아주 장점이 탁월하죠, 있습니다. 탁월하죠. 네. 원래 한복의 원단은 뭐예요? 전통적으로 쓰이는 옷감 같은 경우는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양단이라든지 노방이라든지 뭐 모시 굉장히 많은 모시 말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그쵸. 지금 제가 입은 옷들이 전부 다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로 만든 되게 부드러워요. 페트병에서 네. 만든다고요? 이거 전부 다 만져봅시다. 네. 대박스. 근데 아니 그리고 이게 겉감 죄송한데 제가 방송에서 치마를 들추시면 아예 안감이 있어 걱정 마. 이게 나는 노방을 재현한 거예요. 아 네. 어차피 우리가 일상생활에 입을 옷을 만들어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볼일을 재직을 하는 거예요.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원단, 물빨래 가능한 원단이라든지 똑같은 치마 모양인데 거기에 주머니를 넣어서 실용성을 더한다든지. 아 옛날 한복엔 주머니가 없었나? 속옷에 있었어. 네. 이렇게. 거지. 어린 나이에도 되게 민망했어. 할머니가 갑자기 그걸 손 한 번 붙여. 아니 할머니가 간지러우신가? 꼰대 할매에서 이제는 꼰대다방의 사장님이 됐습니다. 모처럼 백수에서 알바생으로 신분 상승했으니까요. 저 실직되지 않게 다방 안으로 빨리 들어와. 요 안으로 들어와. 할매가 다방 차렸으면 당연히 와야지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제발.